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 356조 여기서부터 살펴들어야죠. 자, 오늘 건축법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택법도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7문제 나오죠. 내용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내용은 간단하죠. 이 건축법의 적용 물건이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건축물,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그 절차와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바로 설치를 해야 할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래 건축법의 내용으로서 먼저 이 건축물의 건축 사용 절차를 지난주에 우리가 그 표를 한번 드렸는데 그 표 가지고 오셨나요? 그 표를 가지고 한번 절차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물 드렸을 건데 없어요. 그래. 그래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때 안 오셨구나. 그러면 저 사무실에서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아오십시오. 그 절차를 보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때는 미리 대의를 준비합니다. 땅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자 한다. 그때 이 건축물의 경우는 그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 건축허가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일반 사인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받아야 되지만 그 국가라든가 지방자산체는 지네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럴 때는 이걸 공용건축물을 합니다. 근데 공용건축물은 바로 건축에 관한 협의를 해요. 협의. 그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허가 신고 마친 걸로 간주해서 바로 진행하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대상, 허가 신청에서 신고 대상 신고서 내고 신고증 나와야 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특히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 도서 의뢰해가지고 이거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요건 불비 그 대지에 그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하여서 불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기 위하여 드렸던 여러 가지 비용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이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에 앞서서 미리 그 대지에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자기가 지금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축허가 밖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걸 사전결정 신청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허가권자는 검토해서 바로 그 대지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 정도의 규모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허가받겠으니 이런 걸 고려하면 됩니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사전 결정해서 알려줘요. 이때 이렇게 사전 결정에서 통지를 해주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누구냐? 그 대지를 관할하고 있는 저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도이면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면. 팔도되어 있는 시면 시장, 군책은 군수, 그리고 서울특별시 육대광시는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시는 대형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얘네들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얘네들이 사전결정을 해주기 앞서서 저 대지가 농지가 아니면 산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허가, 산업상 산지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이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가 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한 그 허가 받기 위해서 서류, 산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그런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요. 이때 이 기관장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협의 요청이 이렇게 들어가면 15인의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을 들으면 그 건에 대해서, 이건 중요한 민원권이죠. 그래서 건축 민원,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합니다. 이 협의회를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 복권으로서 10일 이내 개최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이제 협의의 그 협의도 걸치고 이 자들하고 협의 걸쳐서 그 대지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 정도의 규모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바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려됩니다라고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가 오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건축주로 합시다. 이 자는 정식으로 2년에 건축화를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2년에 건축화를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사전결정 통지 여력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어서 상실되어서 그 이후에 건축화 신청하면 허가 받는다는 보장 없지만 2년에 건축화가 신청되라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화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협의에 걸쳤던 1년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받지 않고 다음에 그냥 협의 걸쳤던 사항들은 사전결정 통지해 주자마자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 줍니다. 절차의 간설을 기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본다. 그래 어떤 것들을 받은 걸 보냐면 저 장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위원회 법률에 따라 뭐 다음에 토지 형제변경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개발행이라는데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산지 관법상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뭐 산지 중 신고 이런 것들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다만 도시역에 있는 보존산지에 한해서는 이 보존산지는 도시역에서만 바로 이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비도시에 있는 산지 경우는 사전결정 통지가 떨어졌다 해도 바로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 보존지역에 있는 것들은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해도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작년에 이게 함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 조명 허가 이런 것들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하천 조명 허가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 허가 신청해서 또 건축 허가를 받게 될 때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늦어도 2년에 공사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공장은 특례를 둬가지고 3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법에서. 만약 이 들어간다면 신고하고 들어가요. 이걸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를 허가권자한테 내고 들어가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간 내에 만약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 넣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공사 들어갈 것만 바로 건축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사를 중단할 수 있어요. 왜? 건축 자금이 없으니까 공사 진행할 때 인건비도 주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다 인부들이 가버리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장기간 중단돼 버리면 이 현장은 엉망이 될 겁니다.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미관을 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공사 현장에 대한 그 미관 개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그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믿업지 않다 하면 이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그 건축공사의 면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이다. 그럴 때는 야, 너 믿업지 않으니까 네가 만약 공사 중단할 때 대비해서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그 대지판을 통해서 깨끗이 할 테니까 돈 예치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합니다. 이 예치금을 총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를 예치케 하게 되면 예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민간일 때만 예치케 하지 그걸 공사를 하려는 자가 한국토지공사다 지방공사다 이런 공적기관일 때는 예치케 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 이제 예치케 하고 공사 들어가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면 스스로 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바로 시정명령입니다. 빨리 해라고. 안 하면 바로 이 예치됐던 예치 가지고 그 이상한 안전관리 조치를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 친구가 열심히 공사 진행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 합시다. 시공을 하게 되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야, 이 건축공사 바로 30억짜리 공사니까 네가 좀 공사해 주라 그리고 나한테 인도해 주라 라고 건축주가 계약을 통해서 그 업자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자가 시공자 돼요. 그때 시공자는 이 건축주한테 설계도서 넘겨받아 가지고 돈 받은 만큼 잘 공사해서 진행해서 넘겨주죠. 근데 이 친구가 공사를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 감독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 감리자를 이 건축주가 이후 자격 같은 건축사를 지정해서 감독해 합니다. 그래 이 친구가 시공자 설계 도서로 시공하는지 감독하죠. 성실하게 시공하면 중간 감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합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바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해요. 감리자가. 그래 이 그리고 시공자도 성실 시공해서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건축 공사를 마무리시키면 이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 주죠.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건축주가 넘겨받았습니다. 만약 넘겨받았다면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바로 사용 승인을 신청해요.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될 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죠. 이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용 승인 신청서에다가 이 들어왔던 감리 완료 보고서 첨부하고 공사 다 끝났다라는 공사 완료 도서, 공사 끝났다라는 완료 도면과 서류 이런 거 준비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냅니다. 그러면
이 사용승인 신청받았던 허가권자 7일 내 검사를 해요. 7일. 7일 내 검사해가지고 검사해서 합격했다. 그랬을 때에는 합격하게 되면 바로 사용하세요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부해 주면 그때 이 건축주는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사용을 하게 그럼 할 수 있죠. 이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줬던 경우 바로 이 자들 저기 허가권자에 속하는 저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이 건축물 소유는 누가 하고 있다, 이용은 지금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걸 어떠느냐, 건축물 대장했다 하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했다 이렇게 신규로 등록하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가지고 적어서 보관을 하고 변경되면 그 정보를 변경 기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건축법에서 쭉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 물건 건축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하고 356페이지 보시면 적용 대상물에서 건축물 나와 있죠. 1번 의의는 꼭 봐두세요.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그 다음에 지붕과 벽,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시설물, 지하 고가의 공작물 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물이다. 그런데 2번 건축법은 그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했는데 건축물이지만 2번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5가지. 거기 보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시설,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선로 인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설, 플랫폼, 해당 철도 궤도 3용 급수 급탄 급유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들은 지정문화재하고 임시 지정문화재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 꼭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358조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행위가 있고 대순 행위가 있고 용도 변경인데 이 건축 행위는 꼭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건축 행위는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미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죠. 그래서 그냥 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먼저 건축은 다섯 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 재축, 이전 뜻을 정확하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를 해두셔야 되죠. 먼저 이전부터 올라치겠는데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말 중요해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긴 거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증축을 또 먼저 보겠는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로 네 가지를 늘리는 것이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축하고 재축을 묶어서 비교해야 되는데 개축은 철거가 나와야 되고 재축은 멸실이 나와야 된다. 이거 포인트를 잡아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축은 철거니까 개철이다. 개철이다. 암기할 때 개철이다. 그래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따라 정정화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조합하면 개축.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지면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고 그 대지에 따라 정정화 똑같은 연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바로 종전의 동수, 청수, 높이 중 어느 하나를 초과했던 아니면 정정화 똑같이 했던 그러면 바로 재축이다. 그리고 만약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건축물 축적하면 신축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기존 건축물 썼는데 천재면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될 것만 바로
기존의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졌다 하면 신축이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신축은 바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 나대지였다. 새로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수도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는데, 대수는 8가지 행위가 있다. 8가지. 그 중에 1번 보시면 다가구택이 나와있죠. 다가구택하고 다수택, 이 주택의 종류를 꼭 기억하세요. 다가구택하고 다세택은 5자인 주택이죠. 그래서 이 다가구택의 가구간, 다수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했지 수변경하면 대수인다. 이거 다중주택하면 틀리고 다가구 다세대 이거 꺼하시고, 그 다음에 내력벽을 증설했지 하면 무조건 대수인지만, 그것을 수선하고 또는 평가할 때는 그 내력벽 변면적을 30정도 이상 할 때만 그렇다. 20, 10할 때는 대수는 아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 지붕틀, 기둥 같은 것은 한 개만 증설해도 대수이지만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을 해야 되는가? 바로 3개 이상 해야 된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 350, 지금 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그래, 이게 바로 대수라는 것도 몇 가지는 꼼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보면 특히 그 일곱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지 옥외계단 하면 틀리겠다. 옥외계단,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것을 옥외계단 하거든요. 옥외계단, 옥외 특별 피난계단 이런 거 나오면 옥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 세 가지를 증설했지 수선평하면 대수인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 용도 변경 있죠? 동그라미 1번 의의는 좀 읽어두세요. 건축물 용도란, 그 말,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 분리한 거, 이 정도 보시고, 그 용도가 29가지 있지만 넘어가서 보면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360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360페이지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에서 가장 문제 나온 게 주택이죠. 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오죠. 여러분은 시험공부로서 이 단독택이 뭐가 있고 공동택이 뭐가 있는가, 이 정도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 단독택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뭐냐? 단, 다, 다, 공. 그리고 공동택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뭐냐? 아, 연, 다, 기. 이렇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부터 알겠죠? 그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속하고, 단다다 공은 바로 단독택의 종류에 속한다 그랬죠? 특히 이거 다자가 나온 게 문제가 되는데, 시험 공부로서 이 공동택에 속하는 다가 뭐냐 그러면 다세대 이거하고 꼭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란 말 대신에 다가구를 갖다 넣어놓고 아파트 연립 다가구 기숙사가 공동택이다. 그럼 틀리겠어요.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일종이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공부로서 아파트가 뭐냐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인 주택.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다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그래서 연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기숙사는 뭐 학생 또 공장 등 종업을 수용해서 잠자도록 하는 건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 지금
그래. 건축법령에서는 이와 같이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기 주택법으로 가면은 적용 대상 물건이 주택으로 한정되는데 이때 주택법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성공한다라고 할 때는 이 공간은 우리 국민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은 공직자에게 일단 임시로 근무 기간 중에 와서 사실화하는 총리 공간, 도의사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 주택보로 가면 단독택의 종류는 공간 들어가지 않는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 공동택 종류도 바로 이게 하나 빠져요. 주택부 넘으면 기숙사 알겠죠? 그래서 기숙사 빠지고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공동택을 한다. 그래 주택법은 주택이 여섯 가지로 줄어든다. 하나씩 빠진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거 두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에서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분류 파트에서 클린생활설 클린생활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가까이 있고 가까울 건 이웃린, 이웃에 있는 생활설이 클린생활설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주 빈번하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용하면 일종 좀 부담감 느끼면서 이용하게 되면 2종이죠. 그래서 1종 클린생활설하고 제2종 클린생활설을 여러분은 구분해서 좀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자, 내 1종 건생에서 특히 바로 가번 쭉 가다 보면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마지막에 1000종부터 1000종부터 미만인 것을 1종 건생을 한다. 그거 보시고 4번 휴게음식점 하나 보시고 300종부터 미만 그 정도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1종 건생이고 4번 의원 치과원 한의원 그 다음에 안마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것도 1종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바로 쭉 내려가면은 마을회관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번에 통과하고 그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30종부터 미만 이 정도는 1종 근생이다라고 꼭 체크해서 눈을 찍어놓고 4번 제2종 근생에서 쭉 내려가면 바로 총포 판매소 하나 사진관 둘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362페이지 4번 휴게음식점 중 300종부터 이상인 큰 거 일반음식점 무조건 2종 4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용소 2종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바로 쭉 내려가면은 독서실 기원 2종 그 다음에 8번 테니스장 하나 줄 것이고 가다가 골프 연습장 줄 것이고 마지막에 바다면 작게 500종부터 미만인 거 2종 그 다음에 하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마지막에 500종부터 미만인데 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은 그러면 30종부터 이상 500종부터 미만이 바로 2종 근생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다.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두시고 거번 다종생활설 중 500종부터 미만 그 정도 보시고 쭉 내려가셔서 더번 단란전업소 바닥면 작게 150종부터 미만은 2종 이상이면 위락설이다. 특히 러번 잘 나옵니다. 안 마실서 노립장은 바로 2종이지 위락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찍고 넘어가겠어요. 5번 문화민 집회설에서 마법만 봐두세요. 동물원 하고 식물원은 동물 식물원은 문화민 집회설에 꼭 봐두시고 어르신 넘으셔서 판매설은 도매시장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8번 운수설은 4가지가 있다. 여기에 자동차 3일 철도공항 항만설 그 다음에 의료설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들은 바로 의뢰시다. 아까 동물병원은 2종이었죠. 의원은 치과원 한의원 이런 것은 1종이었죠. 10번에 교육연구소에서 바로 마지막에 라번에 자동차공과 무다원 따 줄 것이고 마지막에 제한다. 마지막에 제한다 그 말은 교육연구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무다원은 뭘까요? 유락설 써요. 유락설이다. 무다원은 뭐다고요? 유락설 좋아요. 유락설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공은 뭐냐 자동차 관련 쓰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동차 관련 쓰다. 자동차 관련 쓰다. 넘어가시고 12번에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12번 수련실에서 바로 4번에 유스텔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유스텔은 수련실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4번에 업무실이 있을까요?
나반의 일반 업무실에 갖다 줄 것이고 오피텔 중요표 오피텔은 업무실이다. 그 다음에 숙박실에서 두 개 나반에 쭉 가다 보면 호스텔 하나 휴양 콘도미니엄 둘 꼭 봐주세요. 이것들은 숙박실이다. 관광 숙박실 하나 더 다번 다종생활설 중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00종트 이상인 거죠. 그것은 숙박설입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몇 종트 이상이다고? 500종트 이상. 그래, 다종생활설이 있는데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닷면적기가 500종트 이상의 숙박설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 16번 위락설에 따라 줄 것이고 한 말 써래요. 위락설은 상업적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나요?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래 상업지역에만 설치를 하도록 규제하는 유락설이 뭐냐? 단란 지점 중 2종에 해당하지 않는 2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과 150점트 이상이에요. 150점트 이상이면 유락설 미만이면 2종 근린 생활설이죠. 그 다음에 유흥주점에 따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지점에 따라 유원 시설업 시설 그까지 줄 것이고 무도장 무다학원 카지노에서 꼭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18번 창고시설 있죠. 창고시설에서 다번에 물류터미널하고 라번에 집배선 두 가지만 봐두시고 19번 유효물 저장물 시설도 두 가지 가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 그 다음에 4번에 도료를 판매소 두 가지만 봐두시면 되고 20번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마지막 줄 폐차장 하나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4번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것보로 자동차학원이라 합니다. 자동차학원도 자동차 관련시설이다.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도축장 줄 것이고 도계장 줄 것이에요. 그리고 4번에 동식물은 제외된다 그따 줄 것이고 동식물은 아까 문화미 집회설 했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22번 자원순환 관련시설에서 나번만 고물상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발전시설에서 발전소 하나만 오른쪽 넘어오셔서 묘지 관련설이 나와있죠. 갑은 화장시설하고 봉한당 그리고 라번에 봉한당이라는 선 옛날에는 납골당 그랬는데 지금 봉한당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라번에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동물 건조장시설이라는 선 그 동물 박제하는 시설이죠. 그 다음에 27번 관광휴게소라는 것은 두 가지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꼭 봐주시고 장례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장례시설하고 동물 전용 장례시설 두 가지를 말한다. 야외영장시설은 관광진흥부들은 야외영장시설 중 300종부터 미만인 것만 이상이면 그따 써 이상이면 수련시설 그렇죠. 그 정도로 확인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368페이지 시설군 후 분류가 나 있죠. 자, 이 시설군은 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표죠. 용도 변경할 때. 이 파트 한번 했죠. 자, 그래, 이번 코스에서는 그 용도 변경에서 가로 2번, 3번, 네, 6번까지 체크를 겹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1번부터 쭉, 오른쪽 6번까지 확대해서. 자, 이 용도 변경은 올해 함지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 그 페이지 368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군을 분리했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 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된 표죠.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됩니다. 아까 이렇게 애당초 신축에서 이렇게 해서 건물이 탄생됐어요. 이렇게 신축에서 건축물이 탄생되면 이 건축물 용도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숙박실이다라고 용도 정해서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신축했을 거예요. 이게 숙박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신축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용승에서 교받고 사용승에서 내줬다. 아까 저 다섯 명은 이걸 만들어서 건축물의 여러 가지 소유 상태, 이용 상태를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죠. 그게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 소유자는 누구다, 이용 상태는 지금 숙박소 이용되고 있다, 건폐 용적률 대지는 얼마다 다 기재해 놓고 있어요. 이걸 기재해서 보관하고 계신 분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숙박스를 다비란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가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바로 이걸 수련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 또 수련실 했던 것이 안 되니까 또 종교실로 변경하고 싶다. 또 종교실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떤 공장으로 운영하고 싶다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할때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때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가, 신고를 하는가, 아니면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개의 시설군. 이 건축물 용도가 아까 용도가 총 29가지 있었는데요. 그 29가지 용도 중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정도를 쭉 분석해 보니까 크게 무리를 쳐서 보니까 아홉 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개 시설군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 바로 아홉 개 시설군 중 위에 있으면 그걸 상위 시설군, 밑에 있는 것들은 하위 시설군을 하고요. 같은 칸에 있으면 같은 시설군을 합니다. 같은 시설을 하죠. 이 표는 꼭좀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아홉 가지 시설군을 두 문자 따서, 머리자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좋아요. 이렇게 머리자 따가지고 일단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근주구. 이렇게. 그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 위로 올라가면 상위 시설군이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에 해당한 것이 뭔가 이거 짝짓기해서 자자. 그 다음에 산운창, 공이, 잠요장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천방발 있다. 그 다음에 문문종이관 있다. 그 다음에 이영 판운수, 다중생활술 2종 근생 올라왔죠. 격요운호수야, 격요은호수야. 그 다음에 근근 1, 2종 있죠. 1종, 2종. 다음에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술 올라갔으면 최해. 그 다음에 주택이 두 가지 있죠. 주거무세는 단독택, 공동택, 주주, 업무, 교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동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좀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표의 입각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요? 오, 좋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허가. 내려갈 때는 오, 좋아, 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리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 표를 가지고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에서 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누구한테 가느냐? 전해들한테 간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언급했죠?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특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러면 저 건축물이 있는데 갑동의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다 합시다. 그때 바로 이 숙박세였던 건축물을 수련실로 용도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그냥 할까 볼까요? 숙박세를 얘기 썼죠. 이걸 수련실로 용도하려고 한다. 내려가죠? 그러면 뭐 해요? 신고. 그러면 신고하러 갈때 저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였다면 서울특별시한테 할까? 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그 자치구청장한테 할까? 오, 좋았어. 자치구청장이다. 좋습니다. 그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 6대 광역시도 광역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치구청장. 꼭 아시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숙박스린 것을 수련실로 용도명하고자 해서 신고했더니 신고증 주었어요. 그래. 용도변경했습니다. 그때 용도변경 마치고 나서 바로 또 건물주가, 건축주가 갑이 이네들한테 가서 건축물 대장상 지금
용도가 숙박소로 기재됐을 건데 이번에 용도를 변경해서 수련소를 바꿨으니까 그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 기재소라고 신청할지는 않아요. 그 중에 신청할 필요 없이 이미 이 관청에서 신고 낼때 가지고 있으니까 서류 바로 용도 변경 끝나면 용도 변경했다라고 변경 기재해 줍니다. 건축주는 변경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아시고. 자, 그러면 이 수련시설을 다시 운영하다 안 되니까 종교시설로 바꾼다 합시다. 종교시설로 바꾸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못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 이때 허가를 받아왔다면 바로 다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수련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로 변경 기재시설하고 신청할 필요 없어. 허가 됐던 지네들이 자체로 기재 변경하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장으로 한다. 이것도 허가입니다만은 공장으로 운영하다 안 되니까 여기 창고로 또 바꾼다. 그러면 같은 시설상으로서 용도변경이죠. 그때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다만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지만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쭉 연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른쪽에 4번을 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보면 이번 코스에서 4번을 좀 보겠는데 4번 보면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 작기가 100종부터 이상이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건축물 사용성을 기준으로 중요한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바닥면 작기가 500종부터 미만으로서 퇴순 공사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그래야 한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사용성인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입니다. 허가를 받았던, 신고를 마쳤던 용도 변경하게 되는 바닥면 작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이었다. 100종부터 이상인데 이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공사까지 했어 이렇게. 그러면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바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종부터 이상이 그러냐? 100. 그리고 대수선 공사 수반돼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대수선 공사 수반되지 않았어. 그냥 용도만 딱 바꿔쳤어. 그냥 용도만. 용도만 딱 바꿔쳤지 공사 전혀 안 했어요. 그랬다면 바로 바닥면 작기가 500종부터 미만까지 500종부터 미만까지는 용도 변경했다면 별도로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 그래. 대수선 공사 수반되지 않으면 바로 500종부터 미만까지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사용하면 된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이럴 때만 적용돼요. 여기 허가 대상일 때 그것도 체크해. 5번. 허가 대상은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큰 쪽으로 변경할 때 용도 변경 허가 받도록 되어 있죠. 허가 대상인데 이렇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 작기가 허가 대상일 때만 500종부터 이상이다. 500종부터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를 해서 건축물의 설계 규정을 적용해서 유효작업시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허가신이 들어가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건축사에 대한 설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 그 내용이 5번이에요.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면 작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그 용도 변경 설계가 나여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6번. 6번은 최근에 도입된 건데 이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가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에 대한 기재 등의 변경 신청을 할수 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건축물이 여러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주의라고 하지만 1층은 제1종 클린생활설 넣고 2층은 제2종 클린생활 넣고 또 3층, 4층은 뭐 주택을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 지금 여러 가지 용도의 것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걸 복수 용도라고 그래. 복수 용도. 뭐라 한다고요? 복수 용도. 그래 이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건축화를 건축 신고를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고를 건축물 대장 기재 등 변경 신청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체크하고 허가권에는 신청한 복수 용도가 이법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지원과 입주 기준 중에 모두 적합하면 그때는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은
바로 371페이지 통과하고, 그러나 몇 개,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거기서 지하층하고 가로 3번, 지옥을 주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바로 지표면 아래 인치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이상.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지옥 구조부. 약적 뭐라고 합니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내기, 바보, 지주. 그거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리모델링은 리증대케 이렇게 하라고 했죠. 리증대케 꼭 써놨나요? 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넘어갑니다.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쭉쭉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374페이지 14, 15번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뜻 알아주세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아니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몇 층? 5층.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얼마요? 200m. 그래 두 가지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 높이 200m다 그러면 이걸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할까요? 4m마다. 그 다음에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이러죠.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 건축물이 있는데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120m 이상이다. 120m 이상이다. 이런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죠. 고층 건축물이. 그 다음에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바로 이렇게 층수가 50층 이상이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 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이 사이에 있죠. 아까 이 초고층 건축물은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 여기에 준 초고층 건축물 되죠. 준 초고층 건축물. 왜 준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인데 50층 미만, 49층이겠죠. 49층 이하. 그리고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데 200m 미만인가. 이걸 뭐라 한다? 준 초고층 건축물이 한다. 그러면 이 초고층하고 준 초고층 건축물은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느냐. 이거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이거 설치를 하도 하는데요. 피해는 안전구역에. 피해는 안전구역은 428페이지에서 체크해라고 써놨죠? 써놨나요? 428페이지. 그래, 이 피해는 안전구역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428페이지. 한번 가서 봅시다. 428페이지 보면, 이 피해는 안전구역 문제가 잘 나온데, 이미 시험에 출제된 바 있지만, 그래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이게 피난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부터 몇 개 층마다? 아니. 네.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보고 계셔요? 몇 개 층마다? 30개. 그게 귀한 거 시험 공부예요. 몇 개 층마다요? 30개 층마다 몇 개 수상 설치하게 돼요? 그래 그래. 그걸 가지고 출제했어. 30을 가로채 놓고 1개 설 때 1을 가져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를 오른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30회층마다 1개수 이상 설치한다. 근데 준 초고층 건축물 다르죠? 준 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층수 대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상하 5개층이 냈다. 1개수 이상 핀 안정을 설치하면 된다. 이거 꼭 구분하세요. 중요합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오면은 바로 376페이지 나오죠. 37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통과해도 되겠고, 378페이지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이 출제가 잘 돼요. 그 바닥 면적하고 오른쪽 가로 4번을 잘 봐두세요. 옆면적. 먼저 옆면적을 체크해 봅시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거 외워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때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 있다면 지하층 면적 포함합니까? 지하합니까? 아니. 연면적 계산할 때. 거기 써줬잖아요. 연면적 뜻 봐봐. 연면적. 연면적을 계산할 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공부하고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안 돼. 여기 이 건물이 이렇게 여기는 땅속에 지하층, 지하 1층, 지상 3층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이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100제곱미터, 이 지상층의 바닥면적도 다 100제곱미터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연면적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연면적 뜻이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할게. 이해되죠? 그러면 지하층 포함되겠어? 제외되겠어요? 포함돼. 그렇죠? 연면적서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 바닥면적을 다 풀어서거든. 합계니까.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 그런데, 여기 봐봐, 이제. 그런데, 이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 건물 때 용적률 산정하거든.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하는데요. 이때 이것보다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의 경우는 그 건축물 내에 네 가지 부분 면적이 있다면 그거 제하겠다, 빼주겠다, 제해준다, 빼준다. 뭐, 지주, 비피 밑에 나와 있죠. 바로 가로 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주는 면적이 4개 있다. 몇 개 있다? 4개. 그 4개를 약자로 뭐라고 그래요? 지, 주, PP 이렇게 좀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하층 면적 무조건 제외. 지상에 있는 것은 부속 용도인 것만 주차용 면적 제외. 그 다음에 3번. 조금 전에 했던 P는 안전공의 면적 제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피공원 면적 제외.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기억할 때 뭐라고 하자? 지주, PP. 뭐 할 때만 제한다고? 용적률 그래 그걸 전제해야 돼.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산정 이렇게 써놔요. 용적률 산정 이거거든. 용적률 산정 뜻을 이해하시라고. 용적률 산정 이게 바로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일부러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그런 면적은 제한다 이거죠. 그걸 잘 아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바닥 면적이 나왔죠. 바닥 면적을 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바닥 면적, N쪽에, 원칙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의 각층 및, 또는 일부로서 할 때, 여러분들, 그때 건축물을 할 때, 건축 앞에다 말을 만들어봐. 바닥 면적이란, 이렇게, 공부하죠, 이렇게.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같은 구획의 중심선, 중심선 동그라미,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틈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만약, 2번, 1번. 이 벽,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을 어떻게 하느냐?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안쪽으로 1m로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노대 등의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2번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난간의 설치와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은 그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A벽의 접한 길이에 몇 미터를 고방값을 뺀다? 1.5미터를 고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한다. 이걸 잘 알았어요. 자, 이런 겁니다. 노대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물에 A벽에다가 이게 A벽이라 합시다. 첫쪽이 안쪽이고 이게 A벽인데 A벽에 보통 한 이렇게 2m 이상 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바람도 쐬고 에어컨도 설치한 공간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게 A벽이라 합시다. A벽. 네. 이때 사람이 차 안에서 이쪽으로 이거 노대라 하고 노대에 나오도록 이렇게 어떤 출입이 있다. 그럼 여기 사람 안 떨어지도록 2층 이상의 노대는 난간을 설치하게 됐어요. 난간. 그래 여기 봉쇄 놨다 그러면은
사람 나올 일이 없으니까 떨어져 없으면 난간은 설치 안 해도 되고, 아무튼 난간이 설치되어 있든 안 됐든 이 노대가 있다. 그러면 이 노대의 길이가 이쪽에는 20m, 여기는 그냥 2m 이렇게 길이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노대의 전체 면적은 이렇게 노대의 전체 면적은 2는 4, 40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 이 노대의 전체 면적. 노대 면적, 전체 면적. 이 노대 전체 면적이 건축물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고, 이 전체 면적에서 이걸 뺍니다. 뭘 빼느냐? 이걸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것만 바로 바닥 면적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뭘 빼주냐? 이 노대가 A박하고 잡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장소 중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도 가장 긴 길이가 20m죠. 그래서 가장 긴 길이에 20m에다가 1.5m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 곱하면 이 사각형에 있는 그 수치는 얼마입니까? 30.5m인가요?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이걸 뺀단 말이에요. 빼면 10 남았죠. 10만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한데 3번에 1번. 제가 읽고 하면 줄 잘 듣고 봐요. 피로티 그 말 찾고 3번에 피로티 가다가 구조 밑에 줄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않냐한다 하지 않냐한다. 잘 나오니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다락만 찾아봐. 다락 밑에 줄 다락 찾았나요? 다락의 층고가 몇 미터 이하다?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그까지만 딱 줄 것이고, 마지막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잘 나와요. 자, 이 부분 이미 한번 설명 드렸죠?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 3번 꼭 읽어두실 거. 공동대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정시, 어린도터 이 적용시설은 바닥면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바로 미관양상 열선실 방류를 위하여 A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여기 A벽 이렇게 있는데 건물인데 여기다 이렇게 A벽을 막 이렇게 마감재를 넣어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요. 그때 그거 마감재를 설치한 부분은 바닥면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봐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9번 하나 봐주세요. 9번 보시면 그 문화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하는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된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381쪽이 있을 거예요. 381쪽에서 바로 층과하고 층수는 꼭 봐주세요. 층과란 게 뭐냐 이미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층고는 층의 높이인데 바로 방의 바닥 구조치 윗면으로부터 윗면 떠나미 위층 바닥 구조치 윗면까지 높여 한다. 이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층수 계산에서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층 계산한다. 4m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그 다음 줄거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봐두시고, 그런데 밑에 2번에 1번 넘어가고 2번 봐보세요.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기 있잖아요.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줄 거 봐. 2번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줄 거예요. 자, 줄 건나요? 줄 것을 가지고 마지막 지하층에다 줄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한다. 그걸 꼭 받으세요. 포함한다 그럼 들고 제한한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셔서 382페이지 건축물 건축은 잠시 쉬었다가 체크를 하죠.